꿈치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오잖아, 오면, 요렇게 굴복을 시킨 상황에서, 우리 주두라고 하는 게 있지, 여기. 요걸. 요걸 또 여기를 이렇게 눌러. 눌러. 만약에 팔꿈치가 아프다는데, 내가 여기를 눌렀는데, 얼굴 표정이 괜찮잖아. 그러면 팔꿈치 도지. 그리고 조금 더 민감하게 하려고 하면, 여기 주먹을 미치고, 자,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, 이게 정말로 팔꿈치가 아픈데, 이게 엘보 때문에 아픈 건지, 다른 것 때문에 아픈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. 아프다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손목을 위로 올려도 내려. 요렇게 굴복을 시키면 이 근육이 압박이 되거든. 자, 주먹 힘 풀고, 자, 이제 살짝 올려보세요. 올려보세요. 자,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 엘보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, 아, 그래. 팔꿈치. 이해가? 그러니까 엘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검사하는 거는 손목을 이렇게 옮길 때 내가 저항을 올려보세요. 그렇죠. 올리면 아파서 못 올려. 그러면 엘보예요. 근데 보다 적극, 제일 간단한 거는 손목을 이렇게 붙였을 때 내가 얘를 눌러보면, 아, 그래. 그럼 팔꿈치에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테니스 엘보라고 이야기하는 주관절염. 주관절염도, 금방 낫지. 그래서 근육은 엘보 때 쓰는 근육이 어떤 근육이라 했지? 상완근, 이두박 근인데, 난 이두박근 깨 미쳐본 적 거의 없어. 상완근 여기, 여기서 바로 위에 올라오면 딱 잡혀. 그래서 아, 그러잖아. 여기 상완근, 이필 치고, 여기 보면 대외근. 대외근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, 바깥에서, 바깥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그 사이에 그게 회로다. 요 두 가지 근육이 주된 근육이고, 그리고 가늘바닥이 3도에서, 3도에서도 통증이 이렇게 주도 쪽으로 오거든. 근데 이건 해줄도 되고 안 해줄도 되고, 3도는 그냥 이렇게 잡고 막 찌르는데, 이건 뭐 잡고 뭐 자식 볼 것도 없어. 근육이 3도 봤더니 결이 많잖아. 아니 아무거나 잡고 해도 미치겠다. 테니스를 보면 여기다가, 여기에다가 봉침. 뭐, 봉침의 농도에 따라서, 여기 놓을 수도 있어. 여기는 관절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거든. 나는 요, 여기다가 놓죠. 피부에. 이렇게 하고, 이 관절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걸 교정을. 이, 그, 테니스 엘보라고 하면 관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굴곡이 이게 안 돼. 이 친구도 지금 보면 이게 다 안 돼. 그래서 힘풀고, 그래서 요거를, 어떻게 여기 측골 부위를 이렇게 자꾸 돌리면, 힘풀고, 힘풀고, 이러면 안에서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. 요걸 또. 그러면 나중에 툭 하면 들어간 거다. 그래서 봉집 쓰고, 요즘까지.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? 3주에서 4주. 금방. 그리고 그 테니스 엘보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이게 안 들어간다. 계속 이렇게 되면서 여기 충돌이 와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이걸 이렇게 밀어내야 돼. 이거 이렇게 밀어넣어서 여기 쏙 들어와야 돼. 자, 봐요. 이 친구 봐봐. 여기 가만히 있어봐. 이봐, 요렇게 주름이 들어온다고. 봐봐. 내하고 봐봐, 느낌이. 내가 조금 더 들어오지. 그지? 여기 보면 억지로 살아. 이게 상완골이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 있다. 그래서 여기 약간 조짐이 있거든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밑에서 원래대로 밀어넣는 거지. 원래대로 관절을 밀어넣어주면.